근데 파란색 엘리베이터 칠판을 그 문장들을 표 안에 넣으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셔서 엔터를 구분해 가지고 이걸 이제 표로 집어 넣을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침표 뒤에 여기 가서 또 엔터를 치고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샴푸네요. 샴푸 이야기. 여기 쪽으로 이렇게 엔터를 쳐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입력해서 표, 문자열을 표로 이걸 고르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자동으로 들어갔죠? 여기서 이제 표를 선택하고 내려가면서 아이들에게 읽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장이 너무 바쁘다 그러면 줄 간격을 좀 조절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표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거 보고 이제 엘리베이터 게임이라고 하는 거고 먼저 읽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뒤에 읽는 아이들은 유리한 위치를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읽은 아이에게 이렇게 너 어떤 단어를 지울래? 이렇게 해서 하나 지우고 두 번째 단어가 또뭐 컬처를 지운다. 그럼 뭐 C 정도는 줘도 좋을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교과서를 암기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학원에서도 이렇게 애들에게 본문을 암기를 시키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미나게 게임으로 해서 교과서 본문을 저절로 암기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또 회화 수업 시간에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는 영어로 하는 경우가 이렇게 또 실제로 많지 않죠. 그래서 최소한 발음이라도 할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바로 read aloud 수행이 되겠습니다.